어젯밤 한 어선이 영도대교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.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해경은 엔진 운용상의 문제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한 어선이 영도대교 쪽으로 다가갑니다. 계속 간다면 다리를 들이받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. 안 멈추나? 간다 이거. 헤이! 결국 배는 다리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. 야, 112 신고해라, 112 신고해라. 사고 순간은 다른 CCTV에도 포착됐습니다. 환한 조명을 켠 선박 한 척이 천천히 100여 미터 내려가고 이내 불이 잠깐 꺼집니다. 영도 대교와 부딪힌 겁니다. 사고가 난 건 어젯밤 9시 10분쯤 영도구 남항 인근 바다에서 59톤급 어선이 영도대교 교각을 들이받았습니다. 선원 6명이 타고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. 다리를 넘어가지 못하는 배가 자꾸 밀리 들어오더라고요. 가뭄으로 크게 지는데도 배 뒤쪽 부분부터 박더라고요. 박더만 배가 확 털리니까. 해경 조사 결과 해당 선박은 통신장비를 수리한 뒤 남항으로 출항하던 중이었습니다. 호주를 풀었다 영도대교까지 떠내려갔다는 게 선주의 주장입니다. 해당 선장은 엔진이 고장나면서 교각을 들이받았고 다시 시동이 걸렸다고 해경에 진술했습니다. 해경은 해당 어선이 노후 선박은 아니라면서 엔진 운용상의 문제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. 긴급 점검에 나선 부산시설공단은 큰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걸로 진단했습니다. 안전에 있으면은 통행을 제한을 해야 될 부분이 상판입니다.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고 약간씩 훼손된 부분들은 뭐 안전상 크게 이상이 없었고요. 영도대교는 아래로는 바닷길, 위로는 도심과 영도를 잇는 통로이자 관광지입니다. 이전에도 호줄이 풀리거나 크레인을 접지 않아 교각과 충돌하는 사고가 잇따랐던 만큼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